이천 시민들께서 이 우리 반려동물들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설봉공원에 오면은 우리 반려동물 반려견이나 우리 반려동물들하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너무도 많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반려동물들과 함께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또 그리고 이런 나눌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선거를 거치면서 제가 꼭 공약을 내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반려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활 공간을 꼭 좀 한번 마련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그저 골든 리트리버 우리 그 두 친구들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겸사겸사해서 또 시민들 의견도 좀 더 한번 수렴해 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잘한 일 한다 내 진짜. 아유. 자기 거기 있더라고. 하나 둘. 하나 둘. 야 용구나 이빨 좀. 용기 화이팅. 그래. 김종수 화이팅. 네. 저도 하나 찍어주세요. 우리 이제. 저 대월면 협의회장님.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노동 쪽 공 자 노동 특보 가운데 보세요. 찍겠습니다. 한번 더 찍습니다. 파이팅. 티켓 주세요. 아니, 설거. 티켓.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우리 저 총통 2016년에다. 예, 안녕하세요.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 찍은 게 있어. 잠깐만 찍어야지. 제가 찍어드릴게. 김용진 파이팅. 하나, 둘, 셋. 김용진 파이팅. 예. 파이팅. 됐습니다. 욕을 안 하시네요. 자, 둘, 셋, 화이팅! 됐습니다. 네. 아이고, 그런데 뒤에 또 여권이 한 바퀴 나시고 이제 오시겠네. 엊그제도 고민정 그 후보 예예 응원하러 가신 거 봤어요. 근데 그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뭐. 뭐 제안하고 싶으시거나 뭐 청년 정책 같은 거 의견 한번 쭉 네. 해주세요. 네 여쭤보고 싶으신거나. 아니 저희 지금 사회가 너무 양극화로 네. 정치적으로도 4월 15일날 그냥 내가 한번 모실게. 후보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 김용진 후보의 손을 잡고 이천의 변화, 발전 그리고 국민 통합을 만드는데 함께 해주십사 하는 호소 말씀 드리러 왔습니다. 네, 뭐 한번 화이팅 후보님께 화이팅하는 어떤 뭐 메시지라든지 한마디 좀 해주세요. 마스크 조금만 내리고 해주세요. 네. 예. 이제 저는 제가 20개월 비서실장 하면서 이분의 일하시는 모습에 너무 경탄을 했고 정책을 세우고 하는 거는 대통령과 장관이 할지 몰라도 해내는 거는 이분이 해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용진은 방법을 찾는 사람, 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 변화 발전의 김용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4월 15일 날 그냥 내가 한번 모실게. 제가 하는 얘기라서 다른 얘기를 입장을 한번 이어나게 이건 조현경하고 이런 전반적으로 보다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게 사실은 이제 정부나 그 야쿠준 일본이 자꾸 이간질을 시키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잘하면 우리가 잘하면 보면은 저는 그 예산을 낸 사람이니까 500조 예산을 예산을 말씀하셨지만 평화를 얘기할 때 힘이 국방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 이거는 허상이라고 말하죠. 반드시 평화 경제를 위해서도 든든한 국방은 뒷받침돼야 된다. 이게 우리
있습니까? 당신의 확고한 신념이시더라고요. 지역에 뭐 보건단체나. 예. 그러니까 제가 만나봐도 안녕하십니까. 2번입니다. 아버님이랑 항상 공부하시는 거. 아, 그렇다.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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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야? 저 뒤에 피켓 나오고. 시간 되면 측면도 하나 따지고. 어, 측면 하나만 따줘. 주먹, 주먹. 1번이요. 김용진, 임종석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대도를 모시고 임종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김용진 진짜 일 잘합니다. 대부분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1번 김용진 화이팅! 아니 지금 뭐 그러면 다 자꾸 아버지가 아버지 도와주시나요? 아니요 지금 학교 개강해가지고 아, 다행히 떠오르고 있어서 네 지금 모일 수 있습니다. 예. 고생 아, 고생들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부모님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이제, 아, 안녕하세요. 네. 임종석입니다. 고맙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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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 같이 지역 발전 예산과 그다음에 규제 문제일 텐데 가장 전문가 중에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 김용진 제가 20개월 비서실장 하면서 이분의 일하시는 모습에 너무 경탄을 했고 정책을 세우고 하는 거는 대통령과 장관이 할지 몰라도 해내는 거는 이분이 해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용진은 방법을 찾는 사람, 해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천 변화 발전의 김용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저 보면서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김영진! 국회로! 인프라가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어디가 있나 찾아봤는데 없는 경우가 있어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제가 지금 보시면 20개월 이제 비서실장을 했는데 결국은 그러면 행정하는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 청년은 이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을 가장 깊게 도와줄 거냐. 지금 관심 있는 사람이 직접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흔히 정책은 예산으로 말한다 하는 게 아주 우리 딱 일하는 사람들 안에 딱 정해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우리 김용진 의원님하고 이제 20개월 꽃받기를 같이 했는데 좀 관심 있으면 봤겠지만 경력이 기재부 2차관이잖아요. 그러면 1차관이 더 중요하냐? 너!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뭐 국책사업이나 이런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다음에 딱 사실상의 업무 책임이 2차관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낼 건지 예산이 들어간 안을 짜서 대통령에게 이제 직접 보고하고 그 집행 과정들을 이제 관리 감독해 나가는 이제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는 기재부 2차관 자리를 청와대나 정부 내 일하는 사람들은 예산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대통령을 보좌해야 되는 비서실장은 맨날 여기다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묘합니다. 갑을관계라는 게. 비서실장이 업무 체계 지휘상 더 이렇게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맨날 내가 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갑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울 주변에 이제 수도권 중에 이런 이천, 뭐 여주 이런 지역 도시들의 관심들이 비슷하잖아요. 수도권이면서도 상대적으로 발전이 좀 더디고 지체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활 전반에 그런 단위들이 좀 취약한 이런 것들을 결국은 예산이 글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 직접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이제 꼭 지도처럼 딱 들어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보다 정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천이 참 관심이 있어요. 규제를 꼭 필요한 규제들을 완화해가는 문제. 그것도 기재부. 지금 기재부에서 그걸 담당하는 분들이 크게 우리 김현진 차관님이 기본 후배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나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거는 어디에 있는 예산 어느 정도를 어떤 방법으로 가져올지 결국 일하는 사람은 그걸 해야 되거든요. 말로 할 수는 없는 거야. 말을 위한 말이고 정책을 위한 정책에 그치면 뭐 일하는 사람은 정말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정부 내에서도 이제 우리 대통령한테 특보를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결국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자리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말이 아니라 그리고 저는 이천에 딱 맞춤 후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잘 맞는 후보가 또 올 수가 없다. 아까도 제가 어느 기자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면서 이제 그 송 후보님 기사를 몇 개 이렇게 봤더니 거의 대부분 다 예산 얼마 따 만들었다, 예산 얼마 따왔다 이거더라고요. 그거는 비교가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국회에서 예산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시끄러워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기획 단계, 편성 단계에 넣어버리기 때문에 스무스, 말 그대로 촉하게 업무가 처리가 되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 전반을 이 기획하고 예산으로 뒷받침했던 실력과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천에 좋은 후보가 오셨다. 지나가다가 사무실에 500조의 사나이라고. 뭔 말인가? 예, 그래서 500조의 사나이가 도대체 뭔 말인가 우리나라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4월 15일 총선에서 당선되시면 바로 이제 이천에 대한 수도권 그 규제, 불합리한 규제 바로 이제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규제 문제 얘기하자면 사실 뭐 잘 아시다시피 본격적으로 수도권 규제가 나왔던 90년대 초에 근데 그동안 우리 옆에 시장님들 옛날에 군수였었죠. 시장님들 그리고 국회의원 치고 이 수도권 규제
문제 해결하겠다고 공약 안 하신 분이 없어요. 네. 그런데도 이게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수도권 규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얘기를 하고 문제점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은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 전략, 그리고 거기와 관계된 이해 당사자들을 어떻게 설득해 낼지 이런 것에 대한 배려가 생각이 부족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가균형 발전계획을 입단전했잖아요. 이거를 2천만의 문제로 2천의 문제를 해결해 놓는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한 해법이 안 나와요. 이걸 한번 좀 더 좀 넓게 봐가지고 대체를 하는 것 그렇죠. 하면서 2천을 더 많이? 예. 전체 그거는 이제 이분이 선수니까 전체 국가균형 발전 다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약간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전체를 이쪽 비속권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와 정책을 가지고 하고 이것과 함께 수도권 내에서의 균형 발전 문제 뭐 사실 수도권 내에서도 백령도도 수도권이에요. 연평도도 수도권이고 그 다음에 저기 바로 접경지역 여기 똑같 수도권이잖아요. 이 경기도 동남부도 수도권이고 근데 여기가 똑같은 수도권이 아닌데도 아주 획일적으로 이제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체 국가 균형 발전 문제를 한번 하늘 벌리고 그 중에 다시 수도권 내에서의 균형 발전 문제도 거기에 포함돼서 같이 해결하도록. 이런 건 따로 없었네. 예. 그러니까 제가 안에서 보면 재밌는 게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장관들도 그렇고 이 행정 업무의 그 구체적인 그 팁을 잘 모르는 분들은 턱대고 부총리 보자고 그래요. 부총리는 좋은 소리만 하고 말아요.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은 국회의원들도 그런 업무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청 하나 된다. 이청을 못 사게 하면 뭐라도 되는데 부총리는 맨날 백날 좋은 소리 해줘 봤자 잘 안 되거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실제 청와대는 이제 대통령 보좌하는 다른 부처들한테 원성을 사는 이유도 결국 예산 때문인데 인재 중에 제일 이제 큰 인재가 다 나오셨어요. 후임이죠. 이제 그런 자리에 비서실장님까지 오셔가지고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있어가지고 잘 끊었었죠. 저희는 이제 남북이 분단돼 있고 청년들은 또 청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북에 대한 분단을 6.25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은 잘 모르고 전쟁 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그렇게 항상 하시고 열심히 사는 분들에 대한 공감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사이에 현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물론 뭐 균형 발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글로벌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조율할 수 있는 건 이제 우리 후보님이 아주 맞춤형이라고 생각을 되는데 그런 것들 그런 공감대를 어떻게 많은 정치인과 이해관계자 분들과 그런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지 힘드셨잖아요. 실장님도 동료에 계신 상당히 힘드셨던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사회 정치나 글로벌한 여기에서 하나 더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하나 네, 같이 한번 조합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해가 더 아마 쉽게라는 생각도 있어요. 이천에 내려와서 제 어르신들 많이 뵙고 만나서 또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특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큰 비판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옆에서 지켜본 대통령님 잘못 알고 계신 분만큼 특히 그 안보 문제하고 평화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방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께서 전혀 다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잘 이 얘기를 이해받으시네. 근데 국장님 한번 리얼하게 말씀해주세요. 그건 그 문제하고 이런 전반적인 왜냐면 보다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국방부나 군에 계신 군에 계신 분들 하고 얘기 들어볼 거리가 있으면 온당한 평가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강한 안보 강조하고 계시면서 그러나 그 강한 안보는 평화로 가기 위해서 강한 안보인 것이지 언제까지 대립
이익과 갈등으로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이 분단구조가 계속 지속되는 한 결국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안보 국방에서의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평화로 가기 위한 길을 이른바 로드맵을 만들어서 그 방향으로 북을 안내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주도하는 한반도 번영의 시대가 오는 것이지 미국하고도 계속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한미 지금 뭐 큰 한미 동맹이죠. 우리가 북한보다 수십 배의 예산을 쓰고 있죠. 그런데도 이제 워낙 과거의 전쟁과 그 이후 대립의 이제 경험 때문에 오늘 불안해 하시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 부분은 예산으로나 그것 다른 거 없어요. 아까 말씀 정책은 예산이다. 국방 예산을 오히려 얼마나 더 강화하면서 우리가 강한 안보를 강조하고 있는지 뭐 나중에 조목조목 우리 저 문재인 후보께서 다 예산으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정말로 그거는 어른들이 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사담 같지만 제가 옆에서 모셔보면 우리 대통령은 본인이 특전사 나왔다는 걸 너무 자랑스러워해요. 사진 오늘 멋있습니다. 제가 자세 한번 나왔죠. 제가 그거 달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후보들이 군내 쪽에 가서 뭔가 일정할 때 보면 기본 자세가 다르고 제가 이제 사석에서도 가끔 그때 시절 물어보면 뭔 얘기를 진짜 하세요. 아, 진짜로 고공낙하 여러 번 해보셨어요? 아, 그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횟수까지 정확하게 쓰고 계신. 네, 굉장히 균형 있으시면서 강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를 평화 번영으로 가야 되겠다는 확고한 철학까지 보고 계시죠. 다행히 지금 이제 우리 정부 들어서서 북이 일단은 핵실험이나 전략무기 생산 실험을 다 멈춘 상태가 됐고 북도 이제 어쨌든 핵을 포기하고 경제로 가겠다는 지금 입장을 북이 공개적으로 계속 내고 있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쨌든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데 어느 나라나 안팎의 또 정치 입장 또 최근에 코로나 같은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조금 정체비를 겪고 있긴 한데 중세는 미국이에요. 우리는 우리대로의 또 그런 비전을 다시 제출하고 무엇보다도 미국하고 같이 북한을 어떻게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하는 또 기업인들도 정말 죽기 살기로 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작은 나라가 이 글로벌 경제 속에서 이겨낼 거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어느 한계 지점은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는 과정이 이제 평화경제 그리고 이제 국방으로 대륙경으로 나가는 국가 경제 비전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혁신 한반도 경제지도. 그래서 저는 기업인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보면 이미 기업인들이 훨씬 더 잘 알아요. 생각해보세요. 북한을 남쪽이, 남북협력으로 우리가 주도해서 북한의 인프라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북은 남쪽보다 철도가 옛날부터 훨씬 잘 돼요. 철도. 도로, 그다음에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이런 에너지, 주택 뭐 어마어마하죠. 사회 인프라라는 북한의 사회 인프라가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다시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자, 우리 기업이 한다고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이 규모가 작게 예비 사업하다 말았는데 개성공단에 갔던 분들이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명도 그만두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왜? 돈이 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남쪽만큼이나 우수하고 근면한 이 노동력을 세상에 우리 한 20분의 1? 네. 이런 정도 이 노동 비용으로 제조업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한계 상태에 와 있는 우리 제조업들한테는 완전히 새로운 기회 될 거고 그리고 우리 왜 지리 시간 옛날에 배우지 않나요? 남쪽은 뭐 인적 자원, 북은 지하 자원 도대체 그 자원을 지원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남북 경협 구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대비를 최대한 또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중국이 생필품 가져다주고 지하자원 가져가는 거거든요. 아,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에 철도 현대화하고 다섯 개 정부를 거쳐갔잖아요. 네.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네. 그 중에서 이 국방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정부가 어느 정부였어요? 국방 예산이요? 네.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게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깰 거라고 얘기해요. 아니고,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가 아니고, 두 번째로 높을 때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증가율을 박근혜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 국방에 대한 투자, 특히 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평화를 얘기할 때 힘이 국방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 이거는 허상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반드시 평화 경제를 위해서도 든든한 국방을 뒷받침돼야 된다. 이게 보니까 당신의 아주 확고한 신념이시더라고요. 지역에 그 보훈단체나 네. 관련 단체들을 한번 간담회를 직접 한번 하셔서 네. 딱 그거 들고 그러니까 이 정책과 철학은 말이 아니라 예산이거든요. 정부 행정이라는 거는 예산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그 정부나 대통령의 정책과 철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말로 백날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그거 들고 보여주시면 확실할 거예요. 우리 혹시 저 우리 기자단께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하나 받고 이제 네. 때문에 같이 일해봤던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장님 여기 가족들이 사진 찍고